안녕하세요. 올림포스트의 16강 3번 일상 그리고 습관 그리고 세레모니 혹은 리추얼 의식 세 가지의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반복적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일상적인 것은 무엇이고 습관은 무엇이고 근데 이두 가지가 나중엔 어떻게 의식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루틴부터 출발할게요. 첫 줄. 루틴, 일상적이라는 것은 결국 습관이나 의식과는 다르다.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인데, that individual, 개인이 perform without conscious thought, 의식적인 생각 없이 수행하는 그러한 행동들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해주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대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행사가 있고요. 뒷문장에 perform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수행하다라는 뜻이니까 perform 그러면 을을이 궁금한 거죠. 무엇을 수행하는가?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 문장의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는 repetitive behavior 즉 반복적 행동들입니다. 개인들이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 반복적인 행동이 바로 습관이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Behavior habits are done. 이런 행동들은 되어지는데요. Are done automatically, 자동으로. 그리고 typically involve a restricted range of behavior. 그리고 제한된 정도의 행동들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 밑줄 치는 거는 목적어고요. Involve하고 이 are done의 are 비동사가 같이 병렬 구조화 되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ly와 ly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행동적 버릇들은 자동으로 되어지고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행동에 제한된 범위를 수반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잠자기 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담요의 끝을 물고 자는, 거기를 쪽쪽 빨면서 자는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 습관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겠다가 됩니다. 요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집착들이 있거든요. 뭐, 곰인형 안고 자고, 곰인형의 손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쪽쪽 빨면서 자고, 막 어른들이 그거 닦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 닦게 하고 막 난리치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잠자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When going to sleep. 칠판 이쪽에 보면요. 이쪽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When going to sleep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ing에 집중하면서 능동의 분사구문으로 씁니다. 분사구문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쓴 이유가 있죠. 분사구문은 뭐다? 오케이. 뭐죠? 부사절입니다. 부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랜덤한 위치가 되면서 동사를 수식하는 녀석이 바로 이 부사인데요. 분사구문은 동사에 ing를 붙였는데 부사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도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분사구문은 ing가 붙어서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going to sleep 하면서 라고 하는 건 자러 가면서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분사구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고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와줬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때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주는 거죠. 자러 갈 때가 되겠습니다. 침실로 가고 자러 갈때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담요의 끝을 물고 자면서 그걸 쪽쪽 빨면서 잘런지 모른다. 자러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질런지 모른다라고 해석되는 문장. 그래서 when부터 출발하는 분사구문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여기 이해하셨죠? 잘 적으시고 분사구문을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여기 적어드리는 부분 요거를 반드시 정지한 상태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정지합니다. 자, 잠깐 점검하고 잠깐 정지한 상태에서 적어두시면 적어둔 상태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ing나 ed를 출발합니다. 이게 위치적인 혹은 형태적인 정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콤마나 접속사와 동반되는 경우도 있든 이 경우라고 하는 건 옵션인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로 뭐뭐 하면서나 되어지면서로 해석되는 주로라 그랬으니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시간의 의미로 접속사가 살아 있으면 뜻이 바뀌어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로 부사구라고 했는데 위에 있었던 대로 랜덤한 위치라고 볼수 있죠.
분사구문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된다면, 혹은 우리 영어를 공부한다면 분사구 이 정도는 다 외워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의 팩트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분사구문 하면 우리가 체화돼서 그만큼 해석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에 ing 붙이면 동명사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명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동명사보다 ing 분사구문이 더 빈도가 높아요. 여러분이 문장에서 만나게 되는 ing는 대부분 분사구문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 반드시 적어두시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봤다, 외워요. 모르겠다, 외우시라고요.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외우고 모르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When going to sleep. 딱 다시 돌아갑니다. 잠자러 갈 때 담요 끝을 물고 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routine,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involve a sequence as highly ordered step. 밑줄 친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 별표, 첫 번째 sequence, 두 번째 order입니다. order라는 단어는 정렬이란 뜻도 있고 순서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매우 정렬을 갖추고 있는, 한마디로 순서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단계의 순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루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bedtime routine이란 might include taking a bath. 처음에 목욕하고 이빨 닦고 책 읽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마지막 병렬구조로 자기가 좋아하는 담요 끝을 쪽쪽 빨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또 이제 분사구문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분사구문 before going to sleep이죠. 여기다 when이었지만 여긴 before니까 뭐뭐 하기 전에, 잠자러 가기 전에 라고 해석되니까 어렵지 않죠. 반면 ritual이라고 하는 것은 tend to be more symbolic. 어떤 경향이 있다? 좀 더 상징적인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end 병렬로, end 병렬 뒤에 있는 링크에 ed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linked. linked는 앞에 tend랑 걸릴 수 없죠. 왜? 똑같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링크는 ed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수동도 안 맞고 시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symbolic이란 단어와 같이 형용사로 연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ymbolic과 linked가 pp가 형용사가 돼서 더 상징적이며 연결되어 있다. 어디에? 가족 안에서의 감정적인 유대감 안에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ritual이란 말은 의식 같은 건데요, 가족들이 일요일 아침에는 함께 다 TV를 본다든지, 혹은 뭐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갔다 와서 같이 외식을 한다든지, 혹은 이걸 뭐 제사를 생각해보면 제사 지낼 때 이 집안에서는 뭐 바나나를 항상 올린다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귤을 엄청 좋아하셔서 귤을 올린다든가, 피자를 좋아하면 피자를 올린다든가 등등이 될 수 있는 게 ritual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종 provide, 제공하게 됩니다. 뭘 제공하냐면 continuity across generation, 여러 세대에 걸친 계속성을 제공하게 되고, and are unique to family, 병렬 구조로 매우 독특하며 또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To the family, 가족들에게. Routine, 그러다 보니까 routine은 일상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능력? 밑줄로 쳐져 있는 ability를 꾸며주는 to become a ritual, 의식이 될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When it is repeated over, 그것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면서 그 take some symbolic meaning,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서 반복되어질 수 있다, 혹은 그렇게 됨으로써 의식이 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글은 세 가지의 포인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이 있었죠. habit. 두 번째,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었습니다. 각각의 명사를 이 영어 단어를 쓰면 habit 이런 단어가 나왔고, routine은 일상, 그 다음 마지막 의식은 ritual 이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얘기해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인 속성이다, behavior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step 혹은 order, 순서, sequence란 단어가 이 routine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바로 ritual이죠. 요것의 의미를 갖게 되면 바로 의식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에다가 독특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갖게 되면 그때 의식이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결 조건은 반복이 되어야 되겠죠. 반복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의미, 상징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바로 일상이 의식이 된다 라고 하는 점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내용인 동시에 또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표를 만드는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공부해 두시고요. 또 다른 연계 포인트 있으니까 이쪽 스크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가져갈 건데요. 왜냐면 다른 색깔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노란색으로 어떤 걸 체크할 거냐면 눈치챈 친구들은 알겠지만 연결사 for example이 두세 번째 줄, 세네 번째 줄에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라고 하는 접속사, 그 다음에 반면에 라고 하는 on the other hand, 이 녀석으로 전체 글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 연결사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어를 갖고 장난치는 어휘치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유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6강 3번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잡아드렸으니까 절대 놓치지 않게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6강 3번이었습니다.